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 눈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행성 각결막염의 환자가 1,000명당 16.9명으로 지난주 14.1명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눈병인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막염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요. 증상은 눈의 통증과 이물감, 눈곱, 심해지면 결막충혈, 결막부종,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결막염에 대한 약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할 경우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월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한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절정을 보이게 됩니다. 황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황사에는 각종 중금속 성분과 먼지가 섞여 있어 황사먼지가 눈에 들어올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사먼지가 각결막 상피세포를 덮고 있는 막을 자극해서 흠집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나 2차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위생수칙인 외출 후에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눈을 가급적이면 만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접촉해야 하고요.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